아무래도 아버님을 집으로 모셔와야겠어. 나더러 아버님 수발을 들라고요? 난 못해요. 그럼 어떻게? 대소변도 못 가리시는데. 모셔오기만 해봐요. 그날로 이혼이니까. 삼촌, 내일 당장 아버님 요양원에서 모셔와요. 형님이 올해로 정년 퇴임하고 내년에 기초단체 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신다고 소문이 나면 표밭하시기 어려워요. 형님 낙선하면 삼촌이 책임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이규란 작가님의 살아있는 돌 단편 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연로하시고 치매 증상까지 있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둔 아들의 심리를 묘사한 작품인데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도 있습니다. 영상 감상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살아있는 돌, 지은이 이규란. 요양원의 내부는 아침임에도 늦가을의 서리를 맞은 고추잠자리의 날개처럼 활기가 없었다. 노인들이 생활하는 곳이라 실내는 공기마저도 노인 냄새가 났다. 아침 식사를 끝낸 노인들을 일일이 찾아가 배식판을 치우고 물수건으로 입을 닦아주면 아침 일이 끝났다. 오늘도 나는 7시에 출근해서 노인들에게 배식하고 식사를 끝낸 노인들의 배식판을 거두는 중이다. 내부에서만 지내는 노인들이라 식사량을 지극히 소량으로 배식했음에도 배식판을 비우는 노인은 몇 안 되었다. 먹고 자고 먹고 쉬는 일만 하는 노인들이라 배가 나올 법도 한데 이곳의 노인들은 하나같이 왜소하고 말라 있었다. 아침을 먹은 노인들은 각자 세면장으로 가서 이를 닦고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휠체어에 태워 머리를 감기고 얼굴과 이를 닦아줘야 한다. 어떤 노인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알아서 세면장에 가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은 아침을 먹고 나서 이를 닦고 세수를 했다. 일어나세요. 세수하러 가셔야죠. 나는 거동을 못하는 노인을 침대에서 일으켜 휠체어에 앉혔다. 노인은 앙상한 뼈만 남아 깃털처럼 몸이 가벼웠다. 알아서 손수 몸을 씻는 노인들은 그나마 생활이 나은 편이었다. 실내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므로 식사를 끝낸 노인들은 세면장에 갔다 와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게실에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었다. 모두 환자복을 입은 노인들이라 멀쩡한 노인도 환자처럼 보였다. 이곳에는 총 40여 명의 노인이 요양하고 있다. 그 중에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다. 86이나 된 아버지를 시골집에 혼자 있게 할 수 없어서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다시 집으로 보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성화였다.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해도 지팡이를 짚으면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순전히 당신의 고집이었다. 가끔 정신이 나가는데 어떻게 혼자 있게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는 대뜸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아버지를 처음부터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한 것도 아내였다. 장을 보아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 다녀온 아내가 아무래도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셔야겠다고 했다. 나는 아내의 말에 그 쓸데없이 하고 혀끝을 세웠다. 쓸데없이가 아니에요. 치매 증상이 보인다니까요. 뭐? 치매? 아내의 말에 나는 바싹 긴장을 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치매가 온다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따를 것이다. 나는 아내에게 아버지의 증상이 어떠시냐고 물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김치를 담그고 장을 봐서 찾아가 보니 장롱의 서랍을 다 열어 빛바랜 사진들을 방바닥에 펴놓고 혼자 뭐라고 흥얼거렸다고 했다. 그것이야 혼자 사는 노인이 외로워서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내가 말했지만 아내는 아무래도 치매의 초기 증상 같다고 했다. 아내는 그것 말고도 이상한 일이 또 있었다고 했다. 전에는 시골집에 가면 아버지가 왔냐 하며 반겼는데 오늘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사람이 온 줄도 모른다고 했다. 아버지, 정말로 기억이 왔다 갔다 하세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시골집에 가보자 아버지는 정말로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목처럼 뻣뻣이 서서 구름 낀 하늘을 올려다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학처럼 허공으로 올라가 구름을 타고 멀리 떠날 것처럼 보였다. 정말로 치매가 온 거예요? 아버지께 다시 물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하늘만 올려보고 있었다. 아내의 말대로 아버지는 사람이 온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아내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안방에 들어가자 무엇보다도 먼저 느껴지는 것은 노인의 냄새였다. 창문을 닫고 커튼까지 내려놓고 어두침침한 방에서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지독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아니, 이런...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방바닥에는 온통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커튼을 꺾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다음 바닥에 앉아 사진들을 주워 보았다. 눈 속에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형제가 박혀 있었다. 사진은 아주 어릴 적의 것이라 흑백이고 변색하여 희미하게 보였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사진이니까 40년 전의 것이었다. 그때 찍은 사진들을 아버지는 방바닥에 놓고 활동 사진이 돌아가듯 그것을 감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사진들을 모조리 거두어 장롱의 서랍에 넣었다. 40여 년 전에 민철이를 안고 웃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논둑에서 새참을 먹는 모습, 초가집을 배경으로 찍은 가족 사진과 우물가에서 손빨래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잊을 때도 되었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어머니를 잊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그리 좋지 못했다. 남의 것을 따먹으면 이 다음에 도둑놈이 되는 것이요.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어릴 때 확 잡아놓아야 커서 똑바로 살아. 마을에 수박밭이 있었다. 한여름 밤에 형과 나는 그것을 노렸다. 달덩이처럼 큰 수박이 밭에 널려 있는데 형과 내가 한 통씩만 따다가 개울가에서 멱을 감을 때 먹자고 수박밭으로 들어갔다. 마을에 있는 밭이라 원두막도 없고 주인도 보이지 않았다. 수박밭으로 기어가서 각자 수박을 한 통씩 들고 나왔다. 무더운 여름밤이라 형과 나는 개울로 가서 수박을 물에 담가 놓고 멱을 감았다. 얼마 동안 물에서 놀았을까? 속이 출출해서 형과 나는 돌을 주워가 수박을 내리쳤다. 수박은 냉큼 갈라지지 않고 버티다가 여러 번 내리치자 겨우 금이 가면서 갈라졌는데 돌 익어 속이 하얗게 보였다. 에이, 안 익었어. 이런, 괜히 따왔네. 형도 돌로 수박을 내리쳐서 갈라놓자 속이 하얗게 드러났다. 익지도 않은 것을 달콤한 수박이라고 믿고 따온 것이다. 형과 나는 수박을 개울가에 내동댕이 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그 다음 날 터졌다. 개울가에 아무렇게나 버려둔 수박 조각을 읍내에 갔다 오던 어른이 보고 수박밭 주인에게 이런 것이다. 익지도 않은 수박이 빠개져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진 것을 보고 수박밭 주인이 악다구니를 써대며 범인을 찾겠다고 날뛰었고 형과 나는 용의자로 쉽게 지목되었다. 밤에 내과에서 걸어오는 형과 나를 보았다는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버지가 나서서 두 통의 수박값을 물어주고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이놈의 새끼들 커서 뭐가 되려고 벌써부터 도둑질이요? 사태가 일단락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가 무섭게 어머니가 형과 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방망이를 휘둘렀다. 아버지가 다 해결했는데 뒤늦게 어머니는 나와 형을 향해 방망이 질이었다. 머리가 끊어지듯 통증이 왔고 어깨와 가슴, 팔, 다리, 온몸이 어머니가 휘두르는 방망이의 표적이 되어 형과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그래도 매질을 멈추지 않았다. 무식하고 독한 여자였다. 손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매를 들었지만 실은 어머니는 계모라 제 자식만 편애하는 여자였다. 나는 계모가 왜 우리 집에 왔는지 모르고 있었다. 나를 낳고 그 이듬해 어머니가 병으로 죽어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이 어머니구나 하며 지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어 애정도 없었다. 그렇게 내가 클 무렵 형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내가 6살 때 계모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남자 아이의 손을 잡고 대문을 들어서는 여자를 아버지가 반갑게 반겼다. 너희들 엄마고 이 아이는 너희들 동생이다. 아버지가 여자와 아이를 소개하자 이번에는 여자가 나섰다. 안녕, 아버지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내가 동수고 너는 동준이지?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거라. 그리고 얘는 민철인데 너희들 동생이니 잘 데리고 놀아야 한다. 알았지? 형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둘 다 마당에 뻣뻣하게 서서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여자에게 애들이 숫기가 없어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애 하나 데리고 나타나서 엄마라고 부르라는 여자를 형과 나는 따를 수 없었다. 아버지가 형과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라고 해보아라. 어서. 싫어. 엄마는 죽었어. 뭐야?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가 내 뺨을 후려갈겼다. 그러나 계모가 방망이로 때리는 것보다 아프지는 않았다. 나는 여자에게 엄마라고 하지 않았다.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었고 민철이도 내 동생이 아니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밖으로 나왔다. 뒤에서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다. 저런 저 싸가지 하고는. 계모는 그렇게 우리 집에 눌러 앉았다. 형과 나는 그 여자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여자는 있어도 없는 여자였다. 여자도 서서히 형과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여자와 민철이가 같이 고깃국을 먹었고 형과 내게는 삶은 고구마를 주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을 때는 다 같이 둥그런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는데 유난히도 보리가 많이 섞인 밥에 김치만 넣은 국이 나왔다. 찍어 먹을 것이 없는데도 상위에는 고추장이 놓여 있었고 콩자반이나 장아찌가 전부였다. 엄마라고 부르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밥도 주지 않을 거다. 어차피 굶는 게더 편해요. 뭐 저런 싸가지 하고는. 여자는 형과 내게 버릇을 고친다며 밥도 주지 않았다. 그래도 형과 나는 여자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배가 고프면 샘에서 물을 퍼마시고 부엌에 들어가 손수 밥을 찾아 먹었다. 여자가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형과 나는 온유월의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랐다.
여자가 집에 온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도 형과 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여자는 여자대로 형과 나와 민철이를 편애 편중하고 있었대. 그 사이에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형과 민철이는 각각 5학년과 1학년이 되어 있었다. 여자는 그때까지도 민철이만 돌보았다. 환자복을 입은 노인들이 힘없이 간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 바람에 조용하던 실내가 약간의 생동감이 돌았다. 다시 점심때가 되어 배식할 시간이었다. 이른 아침을 먹어서 벌써 배가 고프다고 하는 노인과 아침만 먹고 내리 잠을 자는 노인까지 일일이 점심을 챙겨줘야 했다. 아버지는 아침에 잠깐 거동을 하다 내리 잠만 자고 있었다. 간이 침대에서 반쯤 옆으로 누워 한치의 미동도 없이 잠든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송장이 누워있는 듯 했다. 배식판을 다 나를 때까지 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누워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깨우려고 간이 침대로 다가갔다. 그만 일어나세요. 점심 식사할 시간이에요. 아버지는 냉큼 일어나지 않았다. 꿈을 꾸고 있었던 모양이다. 입술에 침을 하얗게 묻히고 혼자서 해쭉거리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를 만나고 있는 모양이었다. 다시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어 깨워도 아버지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다행히 숨을 쉬고 있어서 나는 다음 사람에게 다가갔다. 잠을 자는 노인을 깨우는 것처럼 섬뜩한 것은 없다. 아주 드물게 곱게 잠을 자는 노인을 흔들어 깨웠는데 노인이 이미 죽어서 몸이 뻣뻣하게 굳은 경우가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노인이 혼자서 운명을 한 것이다. 어느 노인은 연로할 대로 연로해서 죽음이 서서히 온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지만 어느 노인은 아무 증세도 없이 돌연 급사를 하기도 했다. 자는 줄 알고 무심코 노인의 어깨에 손을 댔다가 손끝에서 느껴지는 시신의 촉감 때문에 아침부터 기분이 끄림직하고 무서움마저 들었다. 그 때문에 나는 아침에 깊이 잠든 노인을 깨울 때는 손으로 노인을 만지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지부터 살폈다. 아버지, 그만 일어나세요. 여기가 어디냐? 어디긴 어디예요? 요양원이지? 허, 아름다운 꽃길이었다. 아버지는 눈을 뜨자마자 꽃타령이었다. 꿈속에서 꽃길을 걸은 모양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하도 아쉬워하기에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래야 아버지가 기력을 찾고 점심을 먹을 듯 해서였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나셨죠? 그렇단다. 꽃길이 융단처럼 펼쳐져 있는데 내 엄마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더구나. 여전히 예쁜 얼굴이었어. 만나는 꿈은 길몽인데 혹시 아냐? 내 엄마가 나를 찾아올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아버지의 그 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요양원으로 오기 전부터 아버지는 망연히 마당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으니까. 아니, 그 이전에도 아버지는 방바닥에 어머니가 찍힌 사진들을 펴놓고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날로 기력이 쇠약해지는 듯해요. 식사부터 하세요. 안 먹어. 내 엄마 찾아와. 아버지, 밥을 억지로 떠먹인다고 될 일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한번 밥을 거부하면 입에 떠넣어도 크게 바람 소리를 내며 후루룩 내뱉었다. 그 바람에 배식판이 엎어지고 사방으로 튄 밥풀과 간이 침대를 덮고 있던 이불에 쏟아진 국물과 반찬들을 치우느라 곤욕이었다. 몇 번 아버지께 그런 일을 당하고부터는 나는 배식판을 들고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언제 심통을 부릴지 몰라 아버지께 식사할 거냐고 미리 여쭌 다음에
배식판을 가져갔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배식판을 싹 비웠다. 오늘은 아버지가 아침과 점심을 내리 걸렸다. 노인을 면해 온 가족들이 전복죽을 사놓고 갔는데 그것을 드려도 아버지는 고개만 저었다. 아버지의 옆 침대에 부인과 딸이 면회를 와서 과일과 음료수를 내려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그게 부러웠는지 또 심통이 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부러울 것도 심통이 날 것도 아니었다. 면회를 왔다 돌아가면 노인은 삶이 더욱 허탈했고 언제 또 만나나 싶어 망연히 돌아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쳐다보다 눈물을 흘렸다. 그나마 아버지는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함으로 덜 외로움을 타고 있었다. 방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모아 장롱의 서랍에 넣고 형광등 스위치를 내리고 밖으로 나오자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고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몇 조각이 지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시선은 아마도 그것을 쫓고 있는 듯 했다. 아버지는 내가 다가가도 여전히 하늘을 올려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께 그만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타고 오줌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오줌이 흘러나오는 것도 모르고 서 있는 것이다. 아버지, 아내의 말대로 아버지는 치매가 온 것이다. 순간 나는 아버지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오줌을 싸고 있으므로 대변도 참지 못하고 항문에서 그냥 흘려보낼 것이 뻔했다. 아버지를 욕실로 모시고 가서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음에도 언제 또 오줌을 쌀지 초조해졌다. 혼자 사는 노인이라 치매가 온 상태에서 똥오줌을 싸면 집안이 온통 똥으로 범벅이 될 게 뻔했다. 아무래도 아버님을 집으로 모셔와야겠어. 나들어 아버님 수발을 들라고요? 난 못해요. 그럼 어떻게?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 모셔오기만 해봐요. 그날로 이혼이니까. 뭐야? 이 여자가 정말.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겠다고 하자 아내가 의외로 펄쩍 뛰었다. 하기야 아내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치매로 대소변도 못 가리는 노인을 아내가 집에서 보호하기란 버겁고 비위가 상해 독한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듯 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요양원으로 모셔요. 당신이 요양원에서 근무하니까 더 잘 알겠네. 아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나도 그 생각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굳이 요양원으로 모실 필요도 없었다.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노인들이 들어와 여생을 보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요양원이다. 아니면 형님한테 모시라고 하든가. 형님도 치매가 온 아버지를 모실 형편이 안 되었다. 정년을 앞둔 고위 공무원이라 근무와 행사, 출장으로 바쁘게 지냈고 형수는 남편과 보조를 맞추는지 여성의용소방대 대장, 태양산악회 회장, 범국민잘살기운동본부 지회장, 맡은 직함만 5개가 넘었고 언제나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여자였다. 그런 형님녀의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아내는 자신은 절대로 아버지를 모실 수 없으니 요양원으로 보내든가 형님 댁으로 보내라고 잘라 말했다. 나는 동생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배다른 동생이라 정이 안 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과 공사판으로 전전하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결혼도 못한 동생에게 아버지를 모시라고 할 수 없었다. 더구나 동생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버지를 모실지도 의문이었다. 싫다 이놈아, 내가 왜 거기에 가냐?
다들 그렇게 해요. 거기 가면 친구가 많아서 적적하지 않을 거예요. 이놈아, 내가 이곳을 떠나면 내 엄마가 찾아와도 몰라. 오지 않은 여자예요. 아버지를 설득하여 요양원에 모시자 이번에는 형이 불만이었다. 지방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형은 정년으로 퇴임하면 기초단체 의원에 출마하려고 미리 인맥을 쌓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면 흉이 잡히리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꼭 그랬어야 했냐? 요양원이 현대판 고려장 아니냐? 퇴근하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맥주 한 잔을 기울이는데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은 상의도 없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빈잔부터 했다. 나는 형에게 그동안 있었던 아버지의 증상을 얘기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고려상이라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회개한 소리를 해? 아니면 뭐냐?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오는 곳이 아니냐? 그럼 형이 아버지를 데려다 모시면 되잖아. 뭐야?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 됐어. 형이 함부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맥주를 급히 마셨다. 구시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나는 혼자서 분념하며 맥주를 무려 다섯 병이나 비웠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진열장에서 양주 한 병을 가져다 글라스에 얼음을 채우고 양주를 따라 마셨다. 입안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왔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집에 요양보호사를 들여도 잠깐 방문해서 수발을 들다 돌아가므로 별 도움이 안 되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밤낮없이 아버지의 수발을 든다면 요양원에 모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럴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돈도 만만찮게 들어갈 것이다. 삼촌, 내일 당장 아버님을 요양원에서 모셔와요. 형님이 올해 정년으로 퇴임하고 내년에 기초단체 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신다고 소문이 나면 표밭 다지기가 어려워요. 형님이 낙선하면 삼촌이 책임질 거예요? 이번에는 형수였다. 양주를 한 잔도 따르려는데 거실의 바닥에 던져버린 핸드폰이 울려서 받자 형수님이 혀끝을 세웠다. 형수의 입에서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냐는 원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게 어때서요? 그럼 형수님이 시골집에 들어앉아 아버님 병시중 들어요. 그럼 되잖아요? 뭐예요? 왜요? 위대한 여성 의용 소방 대장이라, 자랑스러운 산악회 회장님이라, 운동본부 지회장이라, 그런 건 못하시겠죠? 뭐예요? 그럼 아버님을 고려상 지낸 게 잘한 짓이에요? 고려상이라뇨? 그럼 그게 현대판 고려상이 아니고 뭐예요? 말이면 다인 줄 알아요? 에이. 나는 다시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다. 형수까지 염장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다시 양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취기 탓에 소파에 꼬꾸라졌다. 혼미하게 무엇인가가 보이는 듯 했다. 꿈도 꾸지 않는데 막막에 무엇인가 고여왔다. 흰옷을 입은 노인을 누군가가 지게에 지고 산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꿈도 아닌데 막막 속에 깊은 산이 보이고 노인을 짐진 사내가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게의 뒤에는 꼬마가 따라가고 있었다. 나는 막막에 고여오는 풍경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2500년 전 인도 지방의 기로국에서는 70세가 넘은 노인들을 내다버리는 국법이 있었다. 기로국의 기로산이 노인을 내다버리는 곳이었는데 그 입구에는 노인들의 안녕을 빌며 이별하는 가족들 때문에 연일 울음바다였다. 내신도 아버지가 이러니 넘어
아버지를 내다보려야 하는데 참아 버릴 수 없어 뒤란의 토구를 파고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다. 그 무렵 이웃나라 강대국이 호시탐탐 기로국을 노리며 문제를 보내와 마치지 못하면 나라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두 마리의 뱀이 든 상자를 보내와 암수를 구별하라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아무도 마치지 못하자 고민에 빠진 대신이 아버지께 물었다. 너희는 부드러운 담요 위에 뱀 두 마리를 놓아두면 가볍게 뛰고 움직이는 것이 수컷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암컷이라고 말했다. 강대국에서 두 번째 문제를 보내왔다.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를 보내와 무게를 정확하게 맞추라는 것이었다. 역시 아무도 답을 알아내지 못하자 대신이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다. 너희는 연못에 배를 띄우고 코끼리를 태운 다음 배가 수면 아래로 얼마큼 내려갔는지 보고 돌의 무게를 달아 그만큼 채우면 된다고 했다. 세 번째 문제는 한 움큼의 물이 큰 바다의 물보다 많다는 것을 설명하라는 것이었다. 비록 한 움큼의 물이라도 늙은 부모나 병든이에게 주면 그 공덕이 큰 바다의 물보다 크다고 하였다. 네 번째 문제는 아래위가 똑같은 방망이를 주며 아래위가 어딘지 맞춰보라는 것이었다. 너희는 방망이를 물에 띄우면 뿌리쪽이 반드시 가라앉는다고 알려주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똑같은 암말 두필 중에서 어미말이 어느 것인지 맞춰보라는 것이었다. 너희는 말에게 먹이를 주면 덜 먹고 다른 말에게 양보하는 것이 어미라고 대신에게 알려주었다. 다섯 번째 문제마저 마치자 강대국은 기로국에는 훌륭한 인재가 많다고 여기고 다른 나라를 도모하였다. 왕이 대신에게 누가 답을 가르쳐 주었냐고 묻자 국법을 어긴 줄 아오나 차마 아버님을 버릴 수 없어 집 뒤란에 숨겨두고 모셨는데 아버님께서 문제를 다 풀었다고 고하였다. 왕이 무릎을 치며 노인에게도 현명한 지혜가 있는 것을 몰랐노라고 노인을 버리는 국법을 철회하였고 노인을 자신의 스승으로 추대하였다. 그 후로 기로국에서는 노인을 버리는 일이 없었고 기로산 입구에서의 통곡 소리도 멈추었다. 꿈을 꾸고 있는지 망막에는 아직도 희고 이상한 것이 고여들었다. 젊은이가 지게에 노인을 얹어 지고 가는 모습, 그 뒤를 말없이 따르는 어린아이, 지게를 타고 가는 노인은 할아버지였다가 흰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할머니가 타고 있기도 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망막에 들어온 풍경을 시선으로 쫓고 있었다. 순간 지게를 짐진 사람이 나로 변해 있었고 지게에 탄 사람은 아버지였다. 어디가 어딘지 가늠할 수 없는 산 속에 나는 지게를 내려놓고 토굴을 팠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웅크리고 있을 정도의 토굴이 완성되자 나는 아버지를 그곳으로 들여보내고 약간의 물과 음식을 넣어주었다. 아버지는 필시 물과 음식이 떨어지면 굶주려 죽을 것이다. 아니면 그 이전에 늑대에게 물려 죽을지도 모른다. 얘야, 내가 죽는 것은 괜찮다. 내가 길을 잃을까 해서 내가 올 때 솔가지를 꺾어 놓았으니 그걸 보고 찾아가거라. 아버지, 아버지의 손을 보자 손등에 송진이 묻어 있고 소나무 가지를 꺾느라 할퀴어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때 뒤따라온 아들이 빈 지게를 쥐었다. 이제 쓸모가 없어 버리고 가려던 지게였다. 예, 지게는 왜 짊어지니? 이 다음에 아버지가 늙으면 저도 아버지를 버리려고요. 뭐? 뭐야? 지게를 내려놓으라고 두 팔을 허우적거리다 꿈에서 깨었다. 이마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고 취기 탓에 두통이 일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서도 지게를 내려놓으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었대. 지게, 지게를 내려놓아, 어서.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지게가 어디 있다고. 어느새 아내가 와 있었대. 지독한 꿈이었대. 나는 아내가 가져온 냉수를 벌컥 들이켰대. 아내도 나와 같은 소리를 했대. 형수님이 아내에게도 전화한 모양이었다. 형님, 내가 아버지를 모시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데려다 놓았다고 화를 냈다고 했다. 아내는 그러면서 그럼 나들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말했다. 형과 형수의 전화 때문에 열받아 양주를 마시고 꿈을 꾸었는데 아내까지 그놈의 전화에 시달린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아버님을 다시 시골집으로 모셔오면 누가 수발을 들어요? 형님은 요양원이 고려장이라고 불효 막심한 짓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안 그래요? 그러게 말이야. 기초의원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국회의원 출마한다면 난리가 났겠네요? 그럴 위인도 못 돼. 침실로 들어와 다시 잠을 청했지만 잠도 오지 않았고 꿈도 꾸어지지 않았다. 불을 끄고 있어 방 안은 몹시 어두웠지만 꿈에서 보았던 지게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왜 하필이면 그런 꿈을 꾸었을까? 아내는 내가 누웠던 소파에서 잠들었다. 이렇게 생활한 지도 여러 해가 되었다. 아내는 그게 편한 모양이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내가 자다가 깰까 봐 혼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잔다. 오후가 되었어도 아버지는 간이 침대에서 잠만 자고 있다. 점심도 그러고 계모만 찾는 아버지 때문에 나는 혹시 민철이는 계모와 연락이 되나 싶어 전화를 해보았다. 그도 어릴 때 생모가 집을 나간 후로 소식을 모른다고 했다. 이 공장에서 저 공장으로 이직을 하며 쇠빠지게 일을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어머니를 찾을 시간도 없다고 했다. 혼자 살면서도 생활이 매우 힘든 모양이었다. 하기야 공장 생활이란 게 힘들다고 빠지고 아프다고 빠지고 부도가 나서 실직자가 되고 다시 몇 개월 백수로 생활하다 공장에 들어가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퇴사를 밥 먹듯이 한 사람이라 돈을 모으지는 못했을 것이다. 고졸이라도 소방관이나 우체국의 집배원에 시험쳐 근무하면 정년이 보장되고 먹고 살만하다고 권했지만 그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후에도 노인의 가족들이 이따금 면회를 왔다. 거동을 못하는 노인에게는 간이 침대 앞에서 건강을 묻고 불편한 것은 없냐는 형식적인 말만 하고 돌아갔고, 거동을 하고 정신이 또렷한 노인에게는 일상적인 대화로 집에서처럼 화목한 모습을 보였다. 이곳은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이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내서 1, 2등급을 받아야 오는 곳이다. 3에서 5등급을 받은 사람은 동일 세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 아버지는 치매 증상에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 받기가 곤란해서 쉽게 입소할 수 있었다. 요양원은 요양병원과 달리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고 외부에서 촉탁 의사가 한 달에 두번 방문하여 노인들의 상태를 살핀다. 물리치료사와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근력 운동이나 시키고 가벼운 상처만 치료할 뿐이다. 면회객이 놓고 간 전복죽을 아버지께 다시 내밀었지만 한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다. 아예 단식할 모양이었다. 치매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혼자 잠들거나 간이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세면장으로 가서 샤워도 시키고 밖에 나가 산책도 했다.
밖은 계모가 떠날 때처럼 단풍이 짙게 물들어 있었다. 담장 옆에 서 있는 늙은 은행나무가 잎을 노랗게 쏟아놓고 있었다. 앞산의 갈참나무와 사상나무, 신갈나무와 밤나무도 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노랗게 쏟아진 은행잎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보였다. 다시 계모를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형과 나를 편애하던 계모는 우리 집에 탕난하듯이 민철이를 남기고 떠났다. 여느 때와 같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계모가 보이지 않았다. 동네 구경하러 갔거나 장에 간 줄 알았는데 도둑이 든 것처럼 장롱이 열려있고 장식장의 서랍이 다 열려있었다. 그리고 계모가 들고 들어왔던 커다란 가방과 계모의 옷이 다 없어졌다. 그때서야 나는 계모가 떠난 것을 알았다. 계모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4년 만이었다. 그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늦가을 때였으니까 10살, 형은 12살, 민철이는 8살 때였다. 계모는 민철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해 늦가을에 자신이 낳은 아들까지 내버리고 집을 나간 것이다. 민철이는 제 엄마가 없어도 울지 않았다. 어린 것이 악다구니가 있어 잡소처럼 커 나갔다. 내 엄마는 도망갔다. 아니다, 다시 올 거다. 마당 앞의 은행나무가 노란 잎을 멍석처럼 넓게 쏟아 놓았다. 나는 민철이에게 계모가 도망가서 영영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민철이는 제 엄마는 도망가지 않았다고 꼭 돌아올 것이라고 우겼다. 하지만 형과 나는 한 번 떠난 여자는, 더구나 자신이 낳은 아이까지 버리고 간 여자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계모는 그만큼 독하고 무서운 여자였다. 그 무렵 아버지는 소작하던 남의 땅을 내주고 읍내로 나가 집 짓는 일과 이삿짐을 운반하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에는 읍내 사람들과 함께 타지로 일하러 가서 며칠씩 있다 돌아오기도 했다. 계모는 아버지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가지고 나갔다. 살아 생전에 할머니가 끼던 가락지와 은비녀, 죽은 어머니가 해온 폐물까지 계모가 다 썰어갔다. 고요한 것, 사람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이래놓고 도망가면 애들은 누가 키우라고. 없는 것 뻔히 알면서 들어와서 이제 와서 주랭랑치면 어떻게 살라고. 계모가 떠나자 아버지는 연일 술이었다. 형과 나를 낳고 살다 죽은 어머니보다 고작 4년 살고 떠난 계모가 더 정이 들었는지 아버지는 2년을 폐인처럼 살았다. 전처럼 읍내에 나가 일을 하지 않았고 타지로 나가 며칠 동안 있다 들어오는 일도 없었다.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계모를 찾는 날이 길어지자 형과 나는 차라리 아버지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쌀이 떨어진 지 오래였고 새 옷을 구경한 지도 2년이나 지났다. 넝마처럼 너울너울 찢어진 옷을 겨우 바늘로 꿰매어 입고 다녔다. 배가 고파 샘에서 물을 바가지로 떠서 벌컥벌컥 마셨고 이웃집에 가서 동량을 얻어 민철이와 셋이서 저녁을 먹었다. 이 옷으로 갈아입어라. 아버지의 폐인 생활은 딱 2년으로 좋겠던지 장에 가서 새 옷을 사오고 쌀과 반찬도 사왔다. 아버지는 다시 소작을 했고 날품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아버지는 땅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돈을 많이 벌면 계모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도 계모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계모가 없으니까 혼나는 일도 없고 매맞는 일도 없었다. 아버지는 조금씩 땅을 사들였다. 한마지기가 200평인데 두마지기, 세마지기, 짜투리 땅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땅을 사들였다. 그래도 계모는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가끔 일하다가도 허공을 올려보곤 했다. 어느 하늘 아래서 잘 살고 있는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다.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되었다. 당직자가 있어서 야간에도 별 문제가 없지만 나는 아버지가 온종일 굶은 것이 안타까워 다시 전복죽을 데웠다. 간호사와 경리가 인사를 하고 퇴근을 했고 나도 전복죽만 아버지께 드리고 퇴근을 할 참이었다. 이른 저녁까지 먹은 뒤라 노인들은 일찌감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몇몇은 휴게실에서 볼륨을 낮추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당직자가 오면 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나는 낮에 있었던 것을 일지에 기록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다만 아버지가 오늘은 이상하게 수저를 들지 않은 것 뿐이었다. 전복죽을 데워서 아버지가 누워있는 침대로 가자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돌아 누워 있었다. 나는 아버지께 전복죽을 먹여야 한다며 어깨를 잡고 몸을 바로 뉘었다. 아버지의 손에는 낡은 사진이 꼭 쥐어져 있었다. 언젠가 나와 형, 민철이와 계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그것을 빼내 살펴보았다. 어릴 적에 당난처럼 제 자식마저 놓아두고 떠난 여인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직도 아버지의 가슴에 남아 음식도 못 넘기게 안금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다시 낡은 사진을 아버지의 손에 옥죄어 주었다.